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호연, 혜연입니다. 저희는 3년차 연애 중인 연수 커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는 인트로 같은 영상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혜연이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요, 호연이 오빠랑 연애를 하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을 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호연이 오빠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도 혜연이랑 마찬가지로 저희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남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 원했던 이유는 혜연이랑 저랑 이제 연애 커플처럼 마찰이 있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데 저희 영상 컨셉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속에서 저희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저희의 컨셉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저희의 채널 이름은 연애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연애 이야기의 뜻은 저희 이름이 혜연, 호연이거든요. 저희 연의 이야기, 저희 호연, 혜연의 이야기라는 연애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요. 호연, 혜연의 연애 이야기라는 이유도 담고 있습니다. 오빠는 우리의 채널이 어떤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채널이 잘 되는 걸 떠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처럼 저희의 추억도 많이 남기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의 이제 생각에 막 차이를 많이 좁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저희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많이 이해하고 우리 제 채널명이 연애 이야기인 것처럼 연애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저희 커플을 보시면서 많이 해결하고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연님은 저희 채널이 어떤 채널이 됐으면 좋겠나요?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빠랑 싸우게 되거나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제 감정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좀 제 3자의 입장으로서 볼 수 있으니까 오빠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의 사랑이 오빠 말처럼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네. 뿅! 근데 구독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저희 채널 많이 좋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